오늘부터 같이 기관학을 공부하게 될 김규상 교수입니다.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양경찰에서 근무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하고 또 다른 학원에서도 기관학 강의를 하고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해양경찰에서 시험을 치른 그동안에 나온 기출문제 11년치를 거기다 이 한 권에 다 담아서 가장 많은 책을 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수록한 이 저자입니다. 또한 강의도 기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저한테 제가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서 모두가 해양경찰, 국가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푸른 바다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멋진 해양경찰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는 우리는 반드시 해양경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가서 지금 해양경찰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자, 현재 우리 해양경찰은 두 패턴으로 있습니다. 일반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력을 인정해서 치르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있는데 회사 법규하고 회사 영어, 개론, 우리는 기관사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과목만 배우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부터 쭉 작년까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관 처음이라 그랬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관이 뭐냐? 주기관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우리가 이거 배죠? 그래서 이후에 여기 항해사들이 그러면 조타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관분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여기서 근무하죠. 그렇죠? 기관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항해 파트와 기관 파트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밀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밀어요. 근데 뭘로 밀어줍니까? 추진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배를 밀어주는 이 물을 뒤로 차면은 밀어나가겠죠? 그렇죠? 이걸 추진이라고 그래요. 추진. 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추진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물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동차는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가잖아요. 그죠? 바퀴를 돌려서 바퀴가 돌아가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바퀴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모터나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엔진이 여기 들어가서 이 엔진 힘을 가지고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바닥에서 다 가겠죠. 근데 선박은 물 위에서 닿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물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주려면 추진, 밀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펠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물을 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길 밀면은 이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리 가야 안 가요? 가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력이라 그래요. 이걸 밀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줘서 이걸 찼을 때 이것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걸 추력이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요런 작용을 뭐라 그러냐? 추력이라 한다. 그래서 이 추진 기관에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것이 주기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뭐냐? 자, 그럼 이 프로펠러의 축을 돌려주는 이 엔진이 요게 주기관이라면, 그렇죠? 이제 우리 몸에
자, 갈래면 발이 가야 되겠죠? 발이 가야겠죠? 잘 이해해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발이 가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심장, 그렇죠? 힘이 있고 머리에서 지정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관부를, 기관발을 요 밑에라 그럽니다. 항해선 레이더를 돌려서 보여 안 봐요? 보죠? 그리고 앞을 보죠? 통신을 듣죠? 그래서 항해 파트를 눈과 귀 그리고 손장이 오달 내리고 하죠. 그럼 머리라 그래요. 그럼 발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머리가 명령을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벗어, 도움부터 벗어요. 자, 심장이 가야 되겠죠? 심장. 몸이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장이 바로 우리 주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없어도 배 가고, 이거 막 잘라줘도 배 가고, 이거 폭탄이 날아가도 배 가요. 팔 하나 잘라줘도 배 갑니다. 자, 사람 걸어갑니다. 그렇죠. 귀 하나 잘라서 살죠. 팔 한쪽 없어도 갑니다. 그런데 심장이 없으면 가는 건 구사하거나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주기관. 가장 주인된, 그래서 이걸 씁니다. 주기관. 그 다음에 이 심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하겠죠. 우리 몸에. 팔과 다리, 몸, 그 다음에 목, 입,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이제 냉동기 있죠? 너무 추워. 자, 전기 필요하죠? 그럼 발전기,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와서 엔진을 식혀줘야 되겠죠? 펌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잡다 먹는 저 식당에 가서 보내줄 수 있는 뭐 뜨거운 물, 찬물 다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잡다한 모든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조 기관. 주기관을 보조해 주는 게 이게 복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면접 때 이걸 물어봅니다. 주기관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면접 때 시험에 나와요. 예. 선박의 추진을 발생시키는 가장 귀한 중요한 기관이 주기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면 주기관과 보기를 어떻게 공부하냐? 지금까지 보니까, 자, 그럼 주기관 하나 나왔죠? 주기관 나왔죠? 그럼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보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 봐야 돼요. 자,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대답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발전기, 또 그 다음에 펌프. 그렇죠? 펌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클러치, 그 다음에 냉동기, 조타기. 아니, 조타기는 이제 조금 가판바가 겹치니까 펌프, 냉동기, 보일러 이런 거 다 보조기관이에요. 그래서 주기관을 제외한 모든 각종 기기를 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요거예요. 이 주기관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거 보입니까? 글씨가? 거기서? 거기 잘 보여? 자, 지금까지 내연기관이라 그러면 이제 주기관을 말해요. 주로 내연기관. 자, 기관이란 이 테두리 안에 내연기관이라는 게 이만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그럼 이제 기타가 있는데, 실제로는 내연기관의 절반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내연기관이 평균 20문제 중에 평균 10개, 11개, 12개, 11개 쭉 나왔죠? 50%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내연기관이 50%를 평균 웃돌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만 8개 나왔다가 올해, 금년에 이게 6개로 줄었어요. 그 대신에, 예, 보일러 거의 다,
나왔다 안 나왔다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진 주께서 한 개 내지 두 개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펌프하고 발전기 전기는 계속해서 두 개에서 많게는 여섯 개까지도 왔다 갔다 나왔어요. 올해는 전기가 많이 나왔어요. 한 40%.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있는데, 기타는 뭐, 예, 공부하면 가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예, 내연기관에다가 많이, 예,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전기에다가도 초점을 맞추고요. 지금 얘기한 거 조금 이해되죠? 이제 선박, 배.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주기관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메인 엔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메인이 뭐죠? 이게 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메인 엔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펠러 돌려주죠? 그럼 이게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메인 엔진은 뭐냐? 한마디로 자동차에 아까 저거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퀴 돌리는 엔진이 들어갔죠? 그래서 엔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엔진 안에 뭐가 있을까? 엔진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죠?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인데, 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죠?